네. 하면 누구시죠? 궁금하신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보내드리고. 네. 하면서 아무튼 저희 드라마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예,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기억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깊었고요. 더 그 퀄리티는 늘 더더더 높아질 거니까. 네. 자, 인터뷰를 하는 동안 박혜진 씨가 등장을 했군요. 네, 박혜진 씨, 김민정 씨도 인터뷰를 하면서 누가 왔죠라고 궁금해했던 스타, 바로 글로벌 스타상을 수상하시는 박혜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 턱시도를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박혜진 씨,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시상식은 턱시도죠. 아, 그렇죠. 시상식은 턱시도죠. 턱시도엔 박혜진 씨죠. 네. 오늘 글로벌 스타상 수상이 낙점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뭐 그렇게 뚜렷한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통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멋진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박혜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스타 제가 아, 그럼 마지막이 아니겠네요? 기쁜 소식입니다. 두 분 남았대요.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두 분이 남았다는 거. 이보다 기쁜 소식이 지금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